만주무장투쟁을 하게 무장투쟁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거는 독립운동사의 제1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본격적인 무장투쟁이었던 거죠. 다른 그 우리가 독립운동에 무장투쟁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하고 뭐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일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로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장비도 열세하고 인력도 그냥 믿지 못하죠. 말하자면 일본과 우리 독립군이 정면 대결해가지고는 이게 승산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작전을 해야 됩니까? 바로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습격하는 이런 게릴라전.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대단하게 빛나는 그 성과가 왜 없냐? 뭐 그러는데 그거는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십 명이 가서 적 공격하고 그다음에 물러나고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우리가 저기 독립운동 3대 대첩이 뭡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 전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봉오동 전투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체 한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 최진동 장군, 또 안무 장군 뭐 이런 분들인데 이 봉오동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냐 하면은 두만강을 넘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제 한인들이 아까 한인들이 한인 사회가 이미 다 조직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 한인들이 일찍부터 들어가서 여긴 또 누가 들어가냐? 최씨네. 그 최진동 선생의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 들어가서 그 일대 땅을 확보하고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동포들과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땅이죠. 거기에 최진동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있던 거기에 독립운동 유비병에서부터 활동하던 유명한 홍범도 장군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독립군 부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오동의 그 홍범도, 최진동, 그다음에 안무. 그래서 여기에는 몇개 단체들이 봉오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홍범도 장군 여러분 잘 아세요? 홍범도 장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개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홍범도 장군은 이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김좌진 장군 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홍범도 장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병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또 포수 출신이에요. 포수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포수라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은 특히 이제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일대 포수들이 많았죠. 이 포수들이 주로 상대하는 짐승들은 어떤 짐승입니까? 뭐 토끼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곰이라든지 호랑이. 어떤 호랑이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에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이쪽은. 그런데 그 맹수들하고 하려면 우리는 그때 화승청이라고 있었어요. 한번 하면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가 쭉 타고 내려가야 꽝 하고 나가가지고 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화승청을 가지고 있는 포수는 단발에 짐승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수 아니면 감히 포수라고 나대지도 못하죠.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함경도 이쪽 포수들, 평안도 포수들은 아주 전부 다 진짜 명사수들이죠. 바로 홍범도 장군도 그런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백발백중에다가 또 이분은 부하들이 쉴 때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지형짐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적을 교란시키고, 왜냐면 원래 사냥이라는 거하고 전쟁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을 어떻게 몰아가지고 전멸하느냐, 동물을 어떻게 몰아가지고 사격하느냐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은 전쟁 나기 전에 사냥을 시키든가 전쟁 끝나서 사냥 대회를 하든가 항상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의병에서부터 만주로 건너와서 독립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출귀몰한 그런 이제 독립군, 그 다음에 함경도 일대에
지형지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 두만강 북쪽에서부터 여기 두만강을 건너가, 두만강은 뭐 그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깊이죠.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 근처에 남양이라든지 뭐 가가지고 일본군 부대를 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습격을 가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추격대, 월강 추격대, 월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독립군을 추격하는 월강 추격대를 만듭니다. 월강 추격대를 만들어서 가다가 결국은 이 삼둔자라는 데서 매복에 걸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게릴라전에 능하다고 그랬죠. 게릴라 수모 매복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일본군을 갖다가 섬멸한 것이 이제 삼둔자 전투죠. 자, 삼둔자 전투에서 승리해서 일본이 많은 사람이 죽고 저거 하니까 일본 본적위에서는 그때 이제 나남에 일본군 본대가 있었는데 더 이상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 홍범도 부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또 그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홍범도 부대를 이제 추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범도 부대를 추격해서 그때 당시에 야스카와라는 사람이 그 야스카 소자 요새 치면 이제 소령이죠. 보통 계급은. 그래서 이제 그 야스카 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봉어동으로 들어갔는데 봉어동은 거꾸로 삿갓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엄폭하게 동네가 들어서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하천, 중천, 상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홍범도 부대를 이제 추격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그 홍범도 부대가 있는 봉어동으로 이제 전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매복해 있다가 그 일본군 군대가 들어오는 걸 점점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대병력이 앞에서, 분대병력이 앞에서 교전하는 척 하면서 뒤로 피신하고 피신하고 해가지고 그 봉오동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미 봉오동에서는 각 산지에 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최진동 장군이라든지 각 부대를 다 배치하고 있다가 이때가 6월이거든요. 6월이니까 녹음이 한창 짙을 때죠. 그러니까 풀숲에 숨어 있으면 뭐 밑에서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숨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유인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동네를 토벌하러 들어왔으니까 일본 군대가 이제 기고만장해가 또 이제 자기네가 장비도 우수하고 또 군대도 많고 하니까는 아주 금방 물리칠 것 같이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마을이 텅 빈 거죠. 마을이 텅 비고 홍범도 장군은 군대를 다 배치하고 마을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분들 몇 분들만 동네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일본군들은 군대 이제 독립군이 안 보이니까 일본군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민간인 학살은 잘하죠. 그 민간인들을 일곱 분인가 아홉 분들을 학살하고 그러고서 이제 점점 들어오죠. 근데 이 독립군이 어디 있나 이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쭉 이제 종대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전에 그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절대 내가 총 쏘기 전, 내가 신호탄을 쏘기 전에는 절대 총 쏘지 말라. 그러니까 깊숙이 적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삿갓 같은 이렇게 된 데다가 못 모르고 이제 일본군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신호탄 총성이 한방에 울리니까 사방에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총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암만 일본 군대가 우수한 장비에 우수한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산 위에서 내려다 쏘는데 거꾸로 총 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 독립군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녹음이 짙어져가지고 숨어가지고 쏘는데 그래가지고 한바탕 아주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일방적이죠.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에 또 비까지 엄청나게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뭐 이게 어쩔 줄 모르죠. 적은 보이지도 않고 무조건 하늘에 대고 그냥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쟁이 저녁 오후에 전쟁이 끝날 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더 이상 대항 못하고 이제 퇴각을 해서 퇴각로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 지역이 봉오동이에요. 야, 산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일본 군대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골짜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독립군한테 패하고서 후퇴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제 저수지가 돼가지고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 갔을 때는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그 분들이 그 거기서 농사를 일궜던 그 고랑 흔적이랑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봉오동 전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의 영으로 잘 알려져 있던 홍범도 장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보면은 그 밑에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고 지금 봉오동 전투 기념비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홍범도 장군이 이제 권총을 저렇게 차고 있지만 저 권총은 나중에 이제 레닌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했는데 저 홍범도 장군은 그 절대 권총을 안 차요. 그 나중에 이제 받, 저 권총 나중에 받은 거고, 권총을 왜 장군인데 권총을 안 찹니까? 권총은 자기 부하 죽일 때나 쓰는 거지 권총이 무슨 위력이 있냐.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긴 장총 가지고서 그걸 뒤에 두 자루를 어깨 딱 메고서, 그러니까 홍범 장군은 이런 데서 이제 저거 군무를 좀 했지만 보통 그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복장, 그 다부사리라고 하면 긴 그 복장은 똑같이,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해요. 사실은 그게 게릴라전에선 더 유용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금 전쟁에 나가면은 장군들 별을 지우잖아요. 왜냐하면 저격수에 타켓이 되기 때문에.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은 항상 병사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서 거기에 총만 두 자루 딱 메고서 다니죠. 그래서 항상 그 격발 연습을 하면서 그 워낙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한쪽 수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항상 이렇게 격발 연습을 해서 이게 방아쇠 땡기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건 뭐 우스갯소리고 그 재미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여튼간에 그만큼 홍범도 장군이 그 게릴라전에 아주 유능한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전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전과들, 이것도 이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동신문에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아군,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의 전사가 4명, 그 다음에 일본군은 157명, 홍범도 부대의 부상자가 2명, 적 부상자, 일본군 부상자는 300명. 뭐 이건 압도적인 승리죠, 그야말로. 이렇게 승리를 해서, 다만 여기에 추가로 피해, 민간인 피해 9명, 아까 얘기한 대로 학살했던 그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독립운동 전투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전투가 없죠. 적을 300, 그 적 사상자가 157명하고 300명, 457명, 거의 500명이 사상,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우리는 겨우 6명이 사상자가 났으니까 이건 압도적인 전투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했던 지형적인 그것을 잘 이용했고 그거 일본군들을 그렇게 잘 유인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것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